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원래 제 채널은 주로 고전 필독서라든가 뭐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책을 설명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신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가죠. 말콤 글래드웰의 신간 타인의 해석 리뷰입니다. 어제 잠깐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갔는데요. 이 타인의 해석을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막 정문 들어서자마자 이 책이 산처럼 쌓여있고 작가 판넬도 무지막지하게 큰 걸 세워놓고는 뭐 여하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읽어봤어요. 괜찮으면 아예 사오려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샀습니다. 그냥 맨 앞과 뒤 그리고 뭐 중간중간 핵심 챕터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속독으로 쭉 읽어봤는데 돈 주고 살만한 책이 아니더라고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안 봐도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를 다 읽어본 입장에서 말콤 글래드웰의 신간 소식은 이제 뭐랄까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헤어진 옛 애인의 소식을 듣는 것 같달까요? 이젠 뭘 딱히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괜스레 신경이 쓰이고 은근슬쩍 궁금해지는 굳이 말하자면 그런 존재가 옛 애인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작가 말콤 글래드웰도 꼭 이런 존재 같다는 기분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티핑 포인트, 블링크, 아웃라이어 이렇게 3부작까지는 참 신선하고 나름대로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책들이었는데 어째 그 이후부터 내는 책들은 영 좀 아니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뭐랄까요? 신간이 나왔다고 해도 크게 기대감이 들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서 주로 느껴왔던 실망감은 대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장 자체가 좀 뻔해졌어요. 이번 책이 전형적이죠. 이 책 타인의 해석의 주장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타인을 보고 판단할 때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가 없이는 그 사람에 대해 오판을 할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부터 김이 좀 빠지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얘기, 클리셰 같은 논지.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책의 7알 내지는 8알 이상이 다 사례라는 점이에요.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아. 이번 책 타인의 해석도 그냥 사례 덩어리예요. 사례 덩어리. 체감상으로는 사례가 90%도 넘는 것 같아요. 주장도 뻔한데 그 뻔한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사례로 도배를 한다? 책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실망이었던 건 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작 말콤 글래드웰의 예전 히트작인 블링크와 약간은 상호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말콤 글래드웰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념체계를 구축한 작가가 아니라서 이 책마다 핵심 메시지가 각자 따로 논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보여준 모순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콤 글래드웰이 거의 초창기쯤에 쓴 책 블링크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네 직감과 직관을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책 타인의 해석은 오히려 그 반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거죠. 자, 직관 대 분석, 느낌 대 논리, 무의식 대 의식. 이게 뭔가요? 뭐야?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듯 뭔가 말콤 글래드웰의 책은 예나 지금이나 전반적으로 일단 자신의 주장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에 맞는 사례들을 그냥 대량으로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해보면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 사례들은 의도적으로 선별하거나 누락했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얼핏 생각해봐도 이 반대론과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책 타인의 해석의 경우도 그렇죠. 아무리 관찰하고 분석을 한들 한길 사람 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차라리 직관, 뭐 느낌, 감처럼 속칭 촉을 믿는 게 어떨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많고요. 결국 이러한 말콤 글래드웰의 약간은 견강두의식작법이 이번 책 타인의 해석에서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건 살짝 가벼운 딴지이긴 한데요. 제목도 이상해. 이 책의 원제는 Talking to Strangers. 말하자면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타인의 해석이라고 했을까요? 모호하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독서법 영상에서 각 잡고 제대로 말할 주제이기는 한데요. 좀 단수무식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출판사도 결국은 장사꾼이에요. 출판사도 회사죠. 회사라는 건 결국 본질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익추구 집단이죠. 출판사도 출판사 나름대로 작가한테 큰 돈을 지불하고 찍어낸 책이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거나하게 광고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광고에 현혹될 소비자가 많을 공산이 크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현혹된 만큼 이 책이 가치 있는 메시지를 주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스럽다는 점만큼은 좀 지적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여하튼 썩 기분이 상쾌하진 않네요. 어찌됐든 작가 입장에선 열심히 쓴 책일 텐데 결국 전 그걸 비판한 셈이니까요. 어쨌든 제 사견과 취향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제 말의 진위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신 뒤 판단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